내가 지금 세인트루스 수사권 10장을 내가 얻어놓은 게 있거든요. 한국에 투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멤버십 컨텐츠 하나 제작해 줘. 그리고 재승 희용 얼굴 공개해줘야 돼. 아니 이렇게 나와. 그게 아니라 신킨지 먹으니까 계속 침이 나와. 신고 먹어도 자, 어쨌든 그 우리가 지금 뭐를 하죠? 멤버십을 하고 있잖아요. 멤버십을 이제 회원 유치를 많이 해야 돼요. 현재는 지금 우리 멤버십을 해주시는 분이 1,100명이 좀 넘어요. 많다. 생각보다 많아요. 근데 혜택이 사실 별로 없어요. 그런 건 어때요? 그 회원을 유치하잖아요. 그럼 그 회원 중에 또 회원을 유치해 주시면 리베이트를 좀 드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한 1년 정도만 가스라이팅 하다가 나중에 100명 유치 못 해오면 자기 돈으로 이렇게 메꾸는 그런 방식이 이제 완벽한 자랑인데 구독자 상대로 이제 그걸 할 수 없으니까.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우리를 그냥 진짜 후원해 주는 느낌.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한번 혜택을 한번 만들어 보자. 그래서 어떤 혜택을 준비를 했냐면 이제 생방송을 좀 할 거예요.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. 아, 잠깐. 잠깐. 소통하는 컨텐츠. 근데 이제 다 같이 점심을 계속 처먹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. 한 2시? 짝꿍을 지어서 생방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생방을 누구랑 하고 싶은지, 누구랑 하기 싫은지에 따라 다 짜드립니다. 근데 본인은 빠지셨네요? 네. 아, 이번 달 빠지시는 거예요? 네, 저 이번 달 빠지고 저 4월 달부터 들어갑니다. 오케이. 일단 누구랑 하고 싶은지 누가 하고 싶은지 저한테 귓속말로만 얘기해 주세요. 아,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? 귓속말로. 시스템 참 저렴하네요. 자, 하고 싶은 사람? 김민현? 아니, 귓속말로 하니까. 김민현? 아, 하기 싫다. 근데 하고 싶은 사람이 진짜 놀랍게도 한 표씩 다 한 표예요. 아, 진짜? 다 한 표씩 진짜. 놀랍게도 하기 싫은 사람은 한 분한테 세 표가 갔어요. 축하드립니다. 오케이, 자 그러면 이렇게 커플로 가면 재밌겠네요. 김희연 정재열 커플이 먼저 한 번 하겠습니다. 재밌겠다. 네, 왜냐면 재열 씨가 김희연 씨랑 너무 하고 싶었다고. 아, 저는 하기 싫은데 혹시 제 의사인가요? 이거보다 그 하고 싶은 게 더 힘이 세요. 저희 특별 편으로 뭐 스파링 방송이 가능한가요? 그 다음 회차 때 강재희, 박현석 갑니다. 아, 술방인가요? 정신 낮술방인가요? 근데 자유죠, 그냥 그 본인들의. 아, 먹고 싶은 거 시켜드려요. 오! 점심에. 네. 근데 좀 그냥 가볍게 했으면 좋겠어. 가볍게 그냥 진짜 밥 먹으면 점심시간 어차피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으니까 밥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느낌으로다가 아마 전체 공개로 생방을 하고 멤버십 전용으로 돌리지 않을까. 아니면 채팅을 멤버십만 칠 수 있게끔. 아, 그럴 수도 있어요. 네,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멤버십 혜택했으면 좋겠는 거 있어 혹시? 아니면 추첨해서 막팔? 진짜 막팔 장사는 좀 너무했다. 멤버십 커뮤니티에 투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멤버십 컨텐츠 하나 제작해줘. 괜찮은데? 그럼 좋다. 한 번씩 이벤트식으로. 내가 지금 세인트루스 수사권 10장을 내가 얻어놓은 게 있거든? 그런 거를 멤버십한테만 이벤트를 꾸려야 될 것 같아. 좋다. 그리고 한 멤버십 한 1년 동안 막 5만 원어치 가입한 사람이 있어. 그럼 재생 희용 얼굴 공개해줘야 될 것 같아.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뿌리는 거 괜찮아. 이게 뿌리는 거 아닌가? 저작권 없어. 그냥 몰래 사진 찍어서 그냥 올릴게요. 그리고 그동안 편집하고 안 올렸던 영상들이나 우리가 컨텐츠를 진짜 존나 많이 찍는데 이런 핸드폰으로 찍는 것 중에 안 내보내는 거 진짜 많잖아. 맞아요. 그거를 그냥 다 멤버십 전용으로 다 돌리려고. 오케이, 하여튼 그런 다양한 이벤트들이랑 재밌는 거 많이 할 테니까 가입 많이 해주시고 멤버십을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. 돈이에요, 돈. 돈을 많이 받아야 어쨌든 정신의 컨텐츠를. 네, 그러니까 요즘 뭐 많이 아시겠지만 아주 컨텐츠에 돈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어요. 안 아끼기 시작했어요, 이제. 이제 컨텐츠에 좀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좀 더 힘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가는 컨텐츠도 할 거고 이제 지방도 좀 갈 거고 지방?
지방관절 많이 시청해주세요.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전보다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려다 보니까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언더고 월드도 회원 유치 시작하면은 지방 가서 두 끼 먹을 거. 또 월드는 언제 없을지 모르는 채널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 갖지 말아주시고 세 끼 먹고 네 끼 먹고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희연티콘 만들어달라는 사람도 많은데 아직 관심 없고 이번에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많은 이벤트랑 상품 준비하겠습니다. 만족시킬 수 있게 멤버십 많이 가입해주세요. 만감부.